미역캡 랜드. 여러분 안녕. 오늘은 제가 이제 미러물 준비해 왔어요. 제가 사실 미어캣들한테 미러물 주는 건 처음이거든요. 과연 저희 미어캣들이 미러물 잘 먹을지 이거를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줄 때 그냥 주지 않고 여러분들 어렸을 적에 체육대회에서 과자를 실에 매달아서 먹어본 적 있죠? 제가 이번에 랑세랑 맹세한테 미러물 실에 매달아서 한번 줘보겠습니다. 누가 과연 더 많이 먹나 경주를 해볼게요. 미어캣 랜드. 아 이거 어떻게 열어. 못 열겠어. 원래 미어캣들에게는 미러물이 필수가 아니어서 닭가슴살 주거든요. 이걸 만약에 쏟아도 맹세 랑세가 다 먹어줄 거야. 자, 개봉. 징그러워. 자, 그래도 좀 토실토실한 놈으로 골라볼게. 자, 요놈. 좋니? 사실 원래 제가 미러 못 잡아서 핀셋으로 애들한테 줄까 생각도 해봤는데 오히려 핀셋에 애들이 다칠까봐 하나하나 실로 묶어주는 중입니다. 그런데 후회하고 있어요. 애들이 사이즈가 작아서 진짜 요리조리 빠져나가네요. 원래 9마리 주려다가 힘들어서 5마리만 주려고요. 이렇게 어찌어찌 5마리 묶었습니다. 다 빠져나갔어. 여러분 이번 컨텐츠 망했어요. 심지어 실로 묶은 애들이 다 떨어졌어. 미러미 조금에서 안 보이나봐. 어? 발견했다. 먹었어. 하나씩 사이좋게 먹었네요. 됐다. 미러미 잔디 속으로 들어갔어. 말고 나무젓가락으로 싸우는 미역캔데. 결국 미러면 흔적도 없이 잔디도 들어가버리고 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시 나오겠죠? 끝.